네, 안녕하세요. 하곱등에 위치하고 있는 황해도 이북구수랑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선생님, 실제로 외국인 손님도 받아보신 적? 일본 손님, 그리고 필리핀 손님, 태국 손님, 태국에 지금 못 들어가는데 작년에 8번 들어가가지고 고사를 5번 하고 왔어요. 난 태국어를 모르잖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구술한 데는 치성하잖아요. 그 나라 단어가 나와. 태국 말이요? 태국 말 단어가 나온다고. 나도 놀랬어. 근데 동생이 나보고 태국 말인데 모른다 그랬거든. 일본 손님도 보면 점이 나오고 독일 손님, 미국 손님, 중국 손님. 며칠 전에 중국 사람 구태했어요. 그 나라가 되면 안될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나와가지고 내놓고 타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이 교포야. 한국말을 몰라.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한국에 가서 신용 잡아잡고 바로 가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인정받 전 세계에서 무당들이 뭐 샤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정받는 게 뭐냐면 미국의 외국인 우리 뭐라고 우리 뭐 초능력자래.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 신기한 거야, 걔네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인정받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무당들이 인정받는 우리가 접신을 하잖아. 그래서 걔네는 되게 신기한 거야. 네 조상이 이렇게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하면은 뭐 음식을 뭘 좋아했다. 걔네는 신기해. 우리한테 초능력자라고 그래. 외국 사람들 중국, 일본, 미국, 하와이, 싱가포르, 뭐 스리랑카 그내 단골 되면은 외국인 단골들만 내가 작년에도 내가 태국을 몇번 내가 외국을 잘 가요. 중국에 내 신당이 있는데 내가 중국 사람도 잘 왔거든요. 중국 사람 왔고 외국 사람도 잘 많이 맞는 편이야. 근데 이제 한국에 외국에다가 나오면은 걔네가 꼭 한국에 오면 외국 사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사람, 캐나다, 미국, 뭐 심지어는 뭐 싱가포르 다들 거예요. 처음 다 나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봤잖아.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이 무당된 사람도 봤잖아. 진짜 돼. 저 실제로 봤어요. 진짜 된다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 점을 친다는 거야. 왜 선생님은 외국 손님이 조금 유독 이게 이제 신이 이제 가지각색이가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요. 말리타국이 말리타국은 뭔 뜻이냐면은 여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데를 말리타국이라 말리를 넘어서 말리타국이라 그러거든요. 한 1년에 외국을 한 15번, 20번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요. 태국에도 작년에 8번 들어갔고 고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본하면 일본 단어가 나오고 태국 가면 태국 단어가 나온다는 거야. 다음 달에도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하와이하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내가 일을 해요. 치성을. 외국이 많아. 왜냐면 거기 전문사님은 내가 덕을 봤어. 비방을 그 얼마 전에도 내가 작년에 비방 지내고 비방이 바로 됐단 말이야. 그러면 소문이 나겠지? 얘기를 해서 잘 맞췄어. 또 비방 또 하겠지?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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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문, 소문. 외국에서 소문이 잘 나셨구나. 야, 그리고 또두 번째 중국에 대해 또 친당이 있단 말이야. 중국 광주에 대해 신당이 있는데 내가 또 저걸 봤을 거 아니야. 나인 인맥이 많으니까. 거기 또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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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중국에 신당을 차리게 된 거야. 지금 못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죠.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중국에서 구술 안 한대. 왜? 자체가 다르고. 우리는 앞니를 얘기를 하고 조상을 찍어내잖아. 중국은 못 찍어내. 진짜 오리지널 무당이 있는데 비밀리에 감춰져 있어. 철학을 보거든요. 중국도 남쪽에 돼. 상하이, 강저우, 심촌, 대만. 그리고 걔네는 위쪽은 안 믿어. 근데 걔네는 중국이 뭐가 중요하냐면 땅토 있잖아. 땅토를 되게 귀해. 내가 땅을 토를 봐도 이사 물어보고 가야 되지. 지어도 물어보고 가야 되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땅이 되게 따지면 이제 지간이지. 그러니까 땅토 시인이 그걸 되게 무시를 안 하는 애가 홍콩하고 중국하고 상하이하고 특히 홍콩. 그리고 강조 무시 안해 걔네 그 되게 위한단 말이야.